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쇼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급하게 좀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제일 기본 중에 기본 면허 취득 절차 방법을 빠뜨렸더라고요. 자, 면허를 따고 싶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이 이 방법을 보시면, 주변에 혹시 면허 따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면 이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접수까지 다 할 수 있다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 운전면허라고 치시면, 네, 이렇게 치시면 검색창이 뜰 겁니다. 그죠?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운전면허 치면 여기 밑에 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서비스로 뭐 안전교육 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죠? 예, 클릭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거기 밑에 보면 운전면허 시험 안내라고 있어요. 그 면허 시험 안내 이걸 클릭을 합니다. 예, 클릭하시면 화면이 또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위에 보면 또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응시전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 응시전 교통안전교육은 용인 운전면허 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신 분들은 여권이나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을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국적이신 분들은 바로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메뉴에 면허 시험 안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또 화면이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러면 응시전 교통안전교육이라고 있죠? 이걸 또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클릭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때 일반 자동차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경기 요구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인 운전면허 시험장이든 본인이 선택하는 시험장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하는 날짜 있죠? 원하는 날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반 자동차, 뭐 혹시라도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를 따시겠다는 분들은 이걸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강남, 서울이면 서울, 그러면 뭐 강남 면허 시험장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부산이면 뭐 부산 남부 면허 시험장 이렇게. 그래서 경기 눌렀으니까 경기에 세 군데 있죠. 의정부, 안산, 용인. 그래서 용인 면허 시험장 클릭. 그리고 원하는 날짜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시간, 그 다음에 예약 인원수가 뜰 겁니다. 그것까지 다 클릭을 하시고 나면 이제 접수 화면을 쭉 끌어내리시면 이 접수 진행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접수, 뭐 본인 전화번호, 신분 확인, 그 다음에 뭐 이메일 주소 등등, 그 다음에 본인 확인 번호, 암호 같은 거 이제 입력하시면 이 접수는 끝납니다. 자, 접수 끝나고 나면 이제 용인 면허 시험장을 가셔야 되겠죠. 그죠? 그 날짜에 맞춰서 가셔가지고 뭐 버스를 타고 가든 지하철을 타고 가시는 분은 신길역 1번 출구 나오셔서 10분간 걸어가시면 됩니다. 버스는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은 버스 타고 가시고요. 그래서 입구를 쭉 들어가시면 이렇게 입구 앞에 여기 안내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교통안전교육장이라 써 있죠. 2층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꼭 신분증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기 보시는 분들은 반명함판 3장, 왜냐면 학과 시험 보실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교육장으로 올라가십니다. 네, 그리고 올라가시면 이렇게 교통안전교육장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볼 거예요. 직원이 뭐 1시에 저기 교통안전교육 신청하신 분, 교통안전교육 들으러 오신 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예 하고 들어가서 신분 확인하고 들어가셔서 1시간 동안 교육을 받으시면 돼요. 이거는 평생 한 번만 받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꼭 들어가셔서 교육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교육이 끝나고 나면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여기 신체검사장으로 가실 건데요. 예. 자, 응시원서를 먼저 쓰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내 보면 여기 안내 가셔가지고 여기 앞에 보면 응시원서가 있어요. 그 응시원서에 본인 사진 두 장을 붙이시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등등 내용을 다 기재를 하시고, 여기 신체 검사장으로 합니다. 신체 검사장으로 들어가시면, 왼쪽에 여기에 들어가시면 돼요. 검사실 있죠? 여기는 용인 면허시험장 기준입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혹시라도 사진을 못 찍었다 그럼 이쪽 끝에 가면 사진실이 있어요. 그 사진실 가가지고 찍으시는데 사진이 그닥 이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뭐 시력검사, 청력검사, 그 다음에 생명검사 등등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체검사 끝나시면 2층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응시원 썼으니까 여기에 번호표를 뽑으시고, 번호표를 뽑으셔가지고 대기하신 번호편 본인 번호 나오시면, 앉아 기다리시다가 나오시면 학과 시험을 접수하시면 돼요. 시험 접수하시게 되면은 이쪽에 바로 옆에 PC 학과 시험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앉아 계시면 여기에 PC 학과 시험장 진행 안내라고 해서 여기에 본인 이름이 뜨면, 본인 이름 뜨면 여기 써 있죠. 화면에 본인 이름이 뜨면 휴대폰을 끄고 입실, 휴대폰 켜져서 울리면 바로 바로 퇴실시키니까 무조건 핸드폰 끄셔야 됩니다. 아셨죠? 깜빡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끄시고 이 PC 시험장 안에 들어가시면 본인의 번호가 떠요. 여기 뭐 23번. 그럼 본인이 23번 자리에 앉아서 그 앞에 컴퓨터로 시험을 보시는 겁니다. 진행하는 방법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시고 합격하시면 응시표에 합격 도장을 딱 찍으시고, 그러면 자기 응시표를 가지고 다시 나오셔서 여기서 기능 접수를 하는 겁니다. 뭐 집에 오셔가지고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좀 늦어요. 바로 여기서 접수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죠? 여기서 기능 접수를 꼭 하셔가지고 연습을 하셔가지고 시험을 보십니다. 시험을 보셔가지고 만약 기능 떨어지시면 3일 뒤에 재시험이니까 그거 알고 계시고요. 예. 이렇게 면허 취득 절차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뭐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각 시험장마다 뭐 위치는 약간 틀리니까, 뭐 신체 검사장이라든가 안내실이라든가 위치가 약간씩 틀리니까 그 점 체크하시고요.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준비물 신분증, 그 다음에 사진 3장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쇼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